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초보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달 뭔가 하면은 이때 네.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 장비를 사야겠다. 새거 사야 되나? 중고 사야 되나? 장비. 네. 그렇죠. 장비는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항상. 내가 스윙이 빨라지고 강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에 따라 샤프트의 강도를 맞추는 거는 중요하나 뭐 골프채가 샤프트 강도가 맞고 헤드가 골프채 헤드가 달려 있다면 셋덩어리가 달려 있다면 생각보다 골프채는 정말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자, 백스윙. 네, 오늘은 이제 백스윙 편입니다. 제가 딱 누군가를 봤을 때 골프를 딱 처음 볼 때 어드레스하고 여러 가지 스윙을 보지만 이 백스윙이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백스윙을 이렇게 진짜 힘으로 당기셔서 이 클럽을 당겨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클럽을 당겼다가 다시 당겼다가 이렇게 칠 거 아니잖아요. 네. 클럽을 당겼다가 또 던지신단 말이에요. 또 당기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던져서 나쁜 스윙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먼저 우리가 이제 바꿀 건데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반동 시리즈도 많이 올리고 반동을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그 반동이란 걸 이용할수록 여러분들의 골프가 진짜 많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 백스윙을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힘 후! 여러분, 제가 이게 생각보다 몸이 얄쌍해서, 얄쌍하다? 그래도 팔에는 그래도 장근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 핏줄이 쓰긴 쓰지만 진짜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힘을 푸 네 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때 뭐 약간의 그립의 악력에는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정도의 악력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물티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압력으로 따지면 물티슈가 막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잡아요. 듀얼로 예를 들어주세요. 듀얼! 듀얼을 잡으면 터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듀비 막 이렇게 막 탁 터지기 전까지는 잡는 것 같고요. 첫 번째 힘 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금 또 처음에 저번 편에 보여드렸던 똑딱이 스텝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힘을 빼도 클럽이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팔로우스를 보내셨다가 여기서 항상 백스윙을 시작하세요. 자, 팔로우스를 해서 던지면서 클럽을 공의 목표선상, 목표가 있겠죠? 목표의 직후, 이제 여기 평행선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면서 그냥 우향우. 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우향우. 그렇죠? 이거 모습이죠? 숙인 상태에서 우향우. 그 오른쪽은 힘을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 그랬을 때 자, 클럽을 던지면서 손목 돌아가지 마시고 똑바로 던지면서 우향우. 자, 스텝 생각하면서 던지면서 우향우. 다시 던지면서 우향우. 자, 이게 백스윙입니다.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쥐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저도 이거 많이 할 때 저기가 왼쪽 광배에 쥐가 좀 많이 났어요, 저도.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더 풀고 늘어지면서 자, 던져! 이렇게 던지면서 백! 던지면서 백! 이렇게 하면서 이 점점점 여기가 이렇게 이완되면서 스트레칭 되면서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백스윙을 갈 때 골프채를 잡아서 당기거나 내가 이 오른팔로 잡아당기시는 분들 진짜 백스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이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입니다. 저는 백스윙 때 주도손은 왼팔입니다. 이 부분에 질문도 정말 많으신데 저는 왼팔 오로지 왼팔, 왼어깨, 왼몸 얘네가 들어오니까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비킨다는 주의예요. 저는 던졌죠? 던지면서 몸이 내 코어가 몸이 우향우 돼요. 근데 이때 머리 돌아가도 돼요.
머리 고정시키려 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 고정시키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눈으로만 째려보되 머리가 좀 돌아가주니까 지금 백스윙이 더 많이 됐죠. 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또 팁입니다. 머리 움직이세요. 움직여도 됩니다. 백스윙이 하프까지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고개 돌려놓고 백스윙 시키잖아요. 그럼 엄청 많이 돌아가요. 실제로 공을 보긴 봐야 되지만 머리가 조금 이동하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제약을 너무 두지 마세요. 좀 이렇게 돌아가셔도 돼요. 네. 조금 약간, 약간 돌아가셔도 되니까 테이크어웨이 하시면서 백스윙 쭉 늘리실 때만큼은 조금 더 머리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도 큰 무리가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스윙을 한번 늘리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를 올리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쭉 해볼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이거 좀 웃긴데요? 한번 들어주시면 네, 여러분들의 골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심을 알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